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차호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뭐 좀 내용을 좀 보기 전에 저희 허브경제TV가 벌써 1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이벤트, 반쪽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기간은 좀 길게는 못하고요.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10월 22일까지만 진행을 합니다. 반쪽 이벤트답게 저희가 그동안 1년짜리 이벤트 진행을 했는데 이번은 6개월짜리 신규 이벤트 런칭을 했으니까 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1년이라는 기간이 조금 부담이 돼서 접근이 조금 망설였다라고 되시는 분들은 6개월짜리 이벤트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SK바이오사이언스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이제 뭐 보호예술 물량, 6개월짜리 보호예술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단기적인 악재는 있을 것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그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8월달, 9월달, 10월달 이렇게 좀 본다라고 하면은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우하향을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물론 이제 시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한두 개의 회사는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 회사들 보면 시총이 약 50조 정도가 증발을 해버린, 그 정도로 추가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던 그런 시장이다.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도 그 영향에 의해서 같은 바이오 관련된 종목이고 백신 관련된 종목이고 뭐 위탁 생산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같이 좀 밀렸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 다만 우리가 설정했던 이 박스권 안에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겁을 먹고 도망갈 자리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일단 보호 예선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호 예선 물량이라는 단계 악재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10월 달에 스케줄로 잡혀 있었던 부분이 임상 2차에 대한 중간 결과 발표, 11월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WHO에서 뭐 노바백스의 뭐 승인 여부? 그런 여부가 나올 거고,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미국 쪽으로 신청한과 동시에 물론 뭐 유럽도 마찬가지겠죠. 그쪽으로 신청한 거, 그 다음에 12월 정도 되면은 요런 라인에서도 어차피 승인이 나올 수 있고, 물론 빠르면은 10월 달에 WHO에서 승인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12월이나 11월 정도쯤에 노바백스를 위탁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 SK바이오사이언스에 올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하나 생산해서 지금 실적이 이 정도로 향상이 됐는데 노바백스까지 같이 생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실적은 더 크게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호예술 물량 9월 중순이죠. 보호 예수 물량이 끝나면은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는 나름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어떠한 뭐 이유들이 있었다, 이벤트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10월달에 중간 결과 발표가 나온다라고 이벤트가 잡혀 있지만은 뭐 모든 백신과 모든 치료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정확하게 날짜를 지킨 적이 없다. 그러니까 11월달로 2월이 될 수도 있고 12월달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크게 2월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일단은 10월달, 11월달, 12월달 보면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겁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었죠? 10월달에 뭐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 발표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덜 안정하고 덜 효능이 없다라고 나왔을 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안정성이 조금 더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90% 정도의 효능성을 기대했는데 뭐 70%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기대감의 하락으로 인해서 뭐 단기 악재로 전환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뭐 11월달, 12월달 우리가 좀 기대했던 것은 노바백스가 WHO라든지 미국 FDA에서 승인이 난다, 그래서 위탁 생산을 한다, 그게 실적에 잡힌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좀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대감이었는데, 이게 만약에 노바백스가 빠꾸를 박는다, WHO에서 튕겨버린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또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지금 이 두 가지 를 좀 보고 있는 겁니다. 뭐 중간 결과 발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전문가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위탁 생산이 아니죠. 그 긴급사용 승인 신청을 한 지 좀 됐어요. 시간이 좀 됐는데 아직까지 지연이 뭐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짝 시장에서는 좀 불안감을 좀 내비치는 게 아닌가, 그에 맞게끔 오늘 이슈가 좀 나왔었습니다. 왜 FDA에서 허가가 지연이 되는 이유가, 노바백스가 왜 이런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나왔는데, 글쎄요, 일단은 미국 정부가 한 2조 700억 정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게 노바백스입니다. 그런데도 미국 식약청에서는 OK 사인을 안 내주고 있는 겁니다. 후지필름 텍사스 공장에서 생산 품질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러시아 같은 경우도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WHO가 승인 심사를 하다가 중단을 해버렸다라는 이슈가 나왔었죠. 그거랑 좀 비슷한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러시아는 정치적인 어떤 부분이 좀 개입이 됐을 가능성은 있고, 이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지원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오래 끌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제조 재개가 되려고 하면 이제 FDA랑 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것 때문에 좀 지연이 되면서 6월 달에 승인이 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던 부분이 지금 거의 10월 달 중순까지 왔기 때문에 많이 연기가 되고 많이 지연이 된 부분입니다. 국내에서 뭐 직접 연간 기업으로는 뭐 위탁 생산이라든지 위탁 개발 생산을 하겠다라는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있겠죠. 키움바이오 연구원 매출이 1조 미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2020년 올해보다 매출은 더 하락할 전망이다 라면서 좀 긍정적인 이슈가 아니라 좀 부정적인 키워드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좀 본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1분기, 뭐 2분기, 그러면서 3분기, 그다음에서 4분기로 연기가 되는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노바백스가 허가 신청을 못하는 이유가 후지필름 텍사스 공장 때문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일단 노바백스는 지난해 당시 그냥 트럼프 정부죠, 코로나 백신 개발 프로젝트 초고속 작전의 일환으로 해갖고 2조 700억 정도로 지원을 받았고, 노바백스는 일본 회사 후지필름의 텍사스와 노스캐롤라이나 공장에서 임상용 및 그 상업용 백신 생산을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실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이 좀 전해졌죠. 그러다 보니까는 얘네들이 계속 미국 FDA에서 신청을 못하고 연기되다가 결국은 WHO 쪽에 먼저 신청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그 WHO조차 지금까지 아직 뭐 어떤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뭐 말씀을 드렸듯이 SK 바이오 사이언스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이잖아요. 위탁 개발 생산과 라이선스 물량이 집중적으로 생산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하반기인데,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을 보면 하반기에 과연 될 것인가 라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현재 시험 생산을 하면서 무한 대기 중이에요. 이게 시험 생산을 하고 OK 사인이 나면 바로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이슈가 나왔던 게 6월달 7월달인데 벌써 지금 3개월 4개월 동안 계속해서 대기를 타고 있는 겁니다. 지난 3월 상장 당시 올해 연매출 1조를 넘길 것이다 라고 추정했던 증권가의 전망이 좀 하향이 됐죠. 이 노바백스 때문이거든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뭐 연매출이 8,800억, 그 다음에 2022년에는 8,100억 정도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2022년에 8,100억까지 예상을 한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물량이 조금 줄어들고, 뭐 이거는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물량이 줄어들지 않는 상태에서 부스터샷까지 승인이 났다라고 하면은 물량 생산은 더 늘어날 거고요. 뭐 말씀을 드렸듯이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일부 나라가 백신 접종률이 높은 건 맞는데,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가 접종률이 5% 미만인 것을 감안했을 때 아스트라제네카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백신 중에 가장 저렴한 백신이거든요. 효능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생산량을 늘려서 아프리카 쪽에 공급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물량 생산은 더 필요할 거고, 이미 1년 정도 만들고 있는,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뭐 계약을 연기하고 물량을 더 늘리면 늘렸지 여기서 갑자기 중단하거나 그러진 않는다. 물론 일전에 제가 뭐 아스트라제네카 주주들이 이 백신 사업에선 돈이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철수하자라고 얘기하는 주주들이 좀 있더라. 그래서 철수할까 고민을 하고 있더라. 왜냐면은 영국조차도 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화이자 쪽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실망한 느낌인 것 같죠, 아스트라제네카가. 뭐 근데 뭐 가성비 이런 걸로 따진다라고 하면 아스트라제네카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아스트라제네카 물량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계약이 중단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 그리고 노바백스 역시도 좀 지연이 되고는 있겠지만 결국은 뭐 OK 사인이 나면서 위탁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거기다가 내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겁니다. 우리나라 토종 백신의 결과가 나올 건데, 그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생산을 안 할 리는 없기 때문에 이걸 생산을 한다. 물론 이제 내년 한 6월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한 8개월 정도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백신 접종률이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높아지는 부분일 거고, 다만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 국가에서는 여전히 백신을 못 맞고 있는데, 그 당시 내년 하반기가 내년 상반기가 된다라고 해도 접종률이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접종이 뭐 1년에 한 번씩은 맞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1년에 두세 번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부스터샷까지 포함을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생산을 해서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쪽에 다 뿌리고 있는데, 내년에 생산되는 물량이 아프리카까지 넘어가는 물량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라고 봤을 때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2022년에 매출액이 올해보다 더 적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요거는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노바백스가 뭐 위탁 생산이 안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글쎄 올해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예상이 된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키움증권에서는 일단은 내년에 2022년의 매출액은 더 적을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네요. 요 점은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노바백스가 빨리 나와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상 중간 결과 발표가 긍정적이어야 된다는 부분, 요 두 개는 좀 공통적으로 우리가 최우선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차트의 흐름은 뭐 볼 필요는 없죠. 우리가 좀 박스권 그 하단에 딱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순간적으로 조금 밀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그게 회사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그림으로 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어렵지 않게 카톡 친구 추가가 될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저희한테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3분 허브 브리핑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보내드릴 겁니다. 이 영상 안에는 시황 브리핑 또는 뭐 재료 브리핑이라든지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든 시장이 떨어지든 이 영상은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느덧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쪽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저희가 뭐 한 달 동안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2일까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벤트 진행을 합니다. 이거 놓치지 마시고요. 그동안에 1년이라는 기간이 좀 부담이 돼갖고 좀 망설였던 회원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반쪽 이벤트를 하면서 6개월짜리 신규 이벤트 런칭을 했으니까 요 기회 놓치지 마시고 다 잡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